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풍화거리 500m. 그죠? 굴뚝으로부터 풍화거리 500m의 중심선상의 지표 농도예요. 중심선상의 지표 농도를 찾네요. 자, 우리 연기 중심선상 지표 농도 어떻게 구하나요? 공식이 있죠. 가우시안 공식 이용하면. 자, 요때가 연기 중심선상. 지표 농도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식이 파이, 유, 시그마, 와이, 시그마, 지, 분의 큐, 그다음에 2에 마이너스 2승 시그마 지 분의 h의 제곱.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요 공식은 뭐 연기 중심선상 지표 농도 그다음에 뭐 지면의 연기 중심선상 지표 농도 하면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공식이 이제 교재에 이론에 나와 있는 거몇 가지는 꼭 외워주시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대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연기 중심선상 지표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갈 수치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유효 높이가 있네요. H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SO2가 50g per sec의 질량 속도로 배출되고 있대요. 그 다음에 지상 5.5m에서 풍속이. 자, 지상 5.5m에서 풍속이 주어졌는데, 우리 여기에서 말하는 이 풍속은 지금 우리 유효 굴뚝 높이에서의 풍속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세모 풍속이 주어지긴 했지만 원하는 값은 아니에요. 그다음 시그마 y랑 시그마 g 값이 주어져 있네요. 요거 지금 잘못됐죠? 교재에 남아 똑바로 들어가 있을 건데. 그 지금 이게 37m. 그다음에 얘는 18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37과 18입니다. 자, 그리고 풍화거리 500m. 이게 뭐냐면 X축 좌표가 돼요. 자, 그때의 지표 농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요 시그마 y, 시그마 g, 그다음에 Q는 뭐가 돼요? 예, SO2 질량 속도 요거고요. 그 다음에 HE 다 주어져 있는데 요 풍속만 우리 좀 보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이 뭐냐면은 우리 풍속을 구해주셔야 돼요. 언제 풍속? 높이가 네, 60m일 때 풍속을 구해주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데콘식으로 구해줍니다. 그래서 U는 U0 곱하기 G0분의 G 그다음에 우리 풍속 지수 P 요 데콘식을 이용해서 우리 유효 굴뚝 높이 60m에서의 풍속을 구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5.5m 고도에서 풍속이 5m per sec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 5.5m일 때 풍속이 5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고도는 60m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풍속 지수가 0.25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우리 원하는 60m 고도에서의 풍속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9.0869 나오네요.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자, 그럼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두 번째 우리 연기 중심선상의 지표 농도를 구해 볼게요. 자, Q는 자, 여기 근데 우리 지표 농도가 여기 단위가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램 퍼 세크로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우리 좀 보정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해봅시다. 자, 50g per sec인데 우리 50g을 마이크로그램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우리 1g은 10의 6승 마이크로그램이죠. 그래서 이 50g을 50 곱하기 10의 6승 마이크로그램 퍼 세크 이렇게 바꿀게요. 그다음 파이. 그다음에 얘는 9.0869 미터 퍼 세크. 그다음에 요거는 얼마? 37m. 그다음 시그마 G는 18m. 그다음에 2에 자, 요거 뒤에 들어간 건 전부 다 여러분 2의 지수로 넣는 거라는 거.
자, 마이너스 2분의 1 승에 18분의 60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일단 단위 한번 볼까요? 단위. 여기 세크세크 약분되고요. 미터 3개랑 마이크로그램 있으니까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이렇게 단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수치만 맞춰서 단위는 다 맞으니까 수치만 맞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0.167 나오네요. 그럼 정답은 얼마를 적나요? 10.17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이렇게 적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 지금 염기중성산 지표 농도를 구하는데 주어진 풍속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유효굴뚝 높이의 풍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콘식을 이용해서 풍속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그 풍속을 이 가우시안 식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중심선상의 지표 농도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시겠어요. 네, 그 다음 볼게요. 3번. 석탄 1kg에 조성이 탄소 85, 수소 7%, 황 3.2%, 질소가 3%, 수분이 1.8%였다면 이 석탄 연소에 필요한 실제 습연소 가스량은 그랬습니다. 공기비기도 나와있네요. 실제 습연소 가스니까 GW예요.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가스니까 일단 큐빅미터고 지금 연료는 고체 연료니까 킬로그램, 1kg당 그랬으니까 연료는 킬로그램분에 가스는 큐빅미터로 이렇게 구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일단 GW 식을 구해봅시다. 공식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자, GW예요. 자, 실제니까 MA0, 그 다음에 습가스기 때문에 플러스 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N. 그다음 수분도 더 해야 되죠. 습가스니까 1.244W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먼저 이제 여러분은 뭐부터 구해셔야 되냐면 A0부터 먼저 구해야 됩니다. 자, A0. A0는 이론 산소량을 0.1로 나눈 거죠. 자, 그러면 얼마? 1.867C 플러스 5.6H 빼기 8분의 5 플러스 0.7S 이게 이론 산소량이에요. 이걸 0.1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1.867 곱하기 자 탄소 85%, 수소는요? 7%, 산소는 없죠. 그래서 얘는 없애고 그 다음 황은 3.2%니까 0.032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0.1로 나눠주셔요. 그랬더니 얼마 나오냐면 9.530이 나와요. 자, 이거를 이제 요 두 번째 식, GW식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공기비가 1.3, 그 다음에 A0가 9.530이 5.6 곱하기 0.07, 산소는 없고요. 질소가 3%, 그래서 0.8 곱하기 0.03. 수분이 1.8%, 그래서 1.244 곱하기 0.018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랬더니 12.8277 나와요. 자, 요게 이제 우리 지금 주어진 석탄, 연료 1kg당 발생하는 습연소 가스량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1kg이니까 자, 여기 12.8277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 그리고 연료가 얼마? 1kg 있죠? 그래서 세 번째, GW 큐빅미터로 계산을 하면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2.8277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네,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했더니 네, 12.83 큐빅미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시겠어요.